울릉도에 출장 온 초방관들이 식사하던 식당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초방관들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은 물론 식당 옆에 있던 주택의 일가족까지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사고를 막은 이충현 김보경 소방장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이번 사건은요, 출장 중에 우연히 이제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보죠. 네, 이충현 소방장, 또 김보경 소방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소속은 충북 충주소방서예요. 그런데 울릉도로 출장을 간 거예요. 울릉도는 아시다시피 경북입니다. 경북 울릉도에 출장을 갔는데 식당의 화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소방장들의, 이 소방관의 본능이 작동을 하죠. 먼저 일행과 식당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불이었는데 불길을 잡을 수 있었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이 출장 중에 이제 식당에서 우연히 이제 화재를 목격합니다. 두 소방관은 발빠르게 이제 화재 진압에 나서는데 1분 1초가 급박했던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볼까요? 8시 10분경에 이제 일정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저희는 거의 다 먹어가고 다른 분들은 이제 식사하시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불이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초반에는 그렇게 화재가 크진 않아가지고 연기만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식당 내부는. 저희가 이제 직원하고 거기 계신 손님들 다 천천히 나가시라고 한 다음에 바로 119 신고해달라 그러고 한 명은 소화기 들고 가고 저는 이제 소화기 있는 거 다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초기 진화를 시도한 거죠. 주방 쪽에 후드 쪽에서 기름 슬러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소화기를 가지고 끌라 그래도 자꾸 번져가지고 그 식당 건물이 외벽이 전부 다 목조로 돼 있어가지고 빨리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소화기가 다 쓸 때쯤 입구 쪽에 그 가스통이 두 개 있었고 그 안쪽에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나오기 전에 가스통 분리시켜가지고 다 밖으로 빼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식당에 처음에는 이게 불이 크지 않았는데 네. 이게 탈 수 있는 뭐 목조 건물에다 기름에 대한 찌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삽시간에 불이 번진 거예요. 지금 이제 결과가 뭐 그래도 막아 다행이죠. 만약에 저 두 분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참 어떻게 됐을까 뭐 끔찍하기도 하고 우연인지 몰라도 이 소방 화재 진압 요원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주방 쪽에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이 소화기 일반인들은 잘 못 씁니다. 이 두 사람은 맨날 쓰던 거기 때문에 소화기를 통해서 초기에 그래도 잘 진압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지금 보입니다. 네, 이 두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는 이제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계속 들어보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옆집에 남자분이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집에 사람들 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에 아기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아기 엄마하고 아기하고 다 빨리 나가시라고 그러고 같이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안전 장구를 안 하는 거는 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그 저희들 현장 도착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너무 이제 화재가 최선기를 달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우리 그 펌프차 위에 그때 사복 입으셨으니까 그 일반인들이 이제 올라가시길래 제가 아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 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구조대라고 소방관 직원이다 도와주겠다 호스를 잡고 해가지고 진화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사실은 옆 건물을 번지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면 옆에 건물에 위험하죠. 아이와 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옆집에 있었을 때는 문을 닫고 있었다 봅니다. 근데 이제 에피통 옮기고 이제 119 안전센터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좀 한시름 놓으셨던 것 같은데 옆에서 아니 문을 열고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몰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문 닫고 있어서 몰랐다 그랬더니 집에 누가 있냐라고 했더니 아니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딱 들어가서 아이와 아기 엄마를 또 구출해 나오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저렇게 이제 불이 번지고 아이까지 대피하고 특히 지금 설명한 것처럼 LP 가스통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갔다 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 이 순간에 이제 119가 도착을 해서 같이 이제 화재 진압에 나섰고 능수능란하게 화재를 진압한 거죠.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 포항 남부소방서 울릉 119 안전센터장인데요. 네. 이분이
가보니까 불이 최성기, 그러니까 막 완전히 번진 상태였나 보죠. 그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물 뿌리는 차 위에 사복 입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그 사복 입은 사람이 왜 거기 올라가 있냐 그러니까 아 나도 구조대원입니다. 예, 예.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호스 같이 붙들고 소방호스 저거 잡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붙들고 같이 진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 일반 시민들이 펌프차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소방대원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신속하게 이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자, 불은 이제 식당 건물을 대부분 태울 정도였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의 활약,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놀랐는 게 건물이 갑자기 연소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도 또. 그러니까 벗어나면 최선기라서 초전이니까 다행이지 밤이라서는 굉장히 외로움 있었을 겁니다. 대피하는 데만도. 인명사고 한 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이분들 역할도 무시 못하죠. 고맙죠. 다 무사히 그 안전하게 다 이렇게 대피하셔가지고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옆에서도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행동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둘이요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형동생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진압할 때 조금 더 잘 되지 않았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재라고 하니까 저희도 서로 그냥 쳐다보다가 놓는 쪽으로 그냥 행동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에도 피는 날 불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몇 번째다 보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이런 일 있으면은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표현 있잖아요. 일복 있는 사람 어디 가든 또 일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아니 출장 가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평소 하던 일을 또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도 일복이긴 일복이지만 또 거기 식당에 같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도 천운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불이 나는데 하필 소방관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릉도 소방서에서도 출동한 게 3, 4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화재도 화재지만 이 연기 이런 거 호흡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8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그분들부터 먼저 대피시키는 게 저 두 분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더더군다나 출퇴근 같이 하는 사이, 1년 차이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으니까 마치 준비라도 해왔던 것처럼 너는 이쪽 빨리 대피시키고 나는 이거 빼내고 하는 게 바로 눈빛만 보고도 했으니까 인명피해가 전혀 없이 살아난 거 양쪽 다 천운이었습니다. 저는 느낌은 이래요. 우리가 화마라고 부르잖아요. 화마. 예, 예. 불은 생명이 없지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내가 천직 업인가 보다. 불이 따라다니는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복준 교수님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 소매치기가 지하철에서 형사의 뒷주머니에 지갑을 빼낸 거예요. 그럼 바로 쇠고랑 차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불은 시와 때를 완전히 잘못 만났다. 그래서 정말 이 소방관들 용감하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옆에 계셔서 우리가 든든함을 느끼면서 이번 주말 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일본에 갔던 적이 있는데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저런 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구하게 됐고 미담에 제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건 안 나오네. 목수님하고 우리 지금 두 분 우리 소방대원 이 소방관 두 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좀 살만한 게 이렇게 위기 때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지만 출장 갔는데 마침 식사하는 중에 요즘에 이제 울릉도에 여행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근데 불이 났는데 저 두 분이 아니었으면 2차 피해뿐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는데 네, 그렇죠. 본능적으로 가서 또 화재 진압을 그렇죠,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천만 다행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